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예수 제자에 대한 청지 기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했으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이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물질과 자녀와 시간과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놓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 앞에 가서 어떻게 돼? 그걸 다 계산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하려면 돼.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혼자서는 뭐 하는 걸 그런대로 하는데 무슨 여전도에 남전도에 어떤 세일 모임이나 뭔가 어디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험이 들고 또 신앙의 문제까지 갈등을 가져와서 교회를 그런 것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기고 더 심한 경우는 세상에 다시 가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카네기 그 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85%의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15%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특별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런데 역시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실어놨는데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 하버드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그 명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졸업한 사람 270명에 대해서 7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여전히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버드에서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재들만 모인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왔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거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 그랬더니 70년 동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 연구 조사를 했는데 단지 15%의 사람들만 그 자기의 역시 타고난 그런 지식이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에 성공하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나머지는 역시 인간관계가 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85%가 그걸 잘한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산다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카네기 말했잖아요. 그런데 케네디 연구소에서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역시 똑같은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모두 우리가 관계 속에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어디를 갔어도 다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보면 성공하더라고요. 저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관계를 못한 사람은 항상 스스로 외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때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업무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밑에 사람들에게도 또 존경을 받고 이러지 관계를 못한 사람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복을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못한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중심구절 아니 암송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겠죠. 그건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화평하죠.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주님을 배우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인간관계, 야, 네 꼴보기 싫은데 내가 너하고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하고 담이 막히면은 그냥 인간관계만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물을 드려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냐.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네, 이 인간관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려면 어떤 관계를 잘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돼요. 첫째 뭐냐면은, 예, 대신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뭐냐면 대인 관계. 세 번째 대물 관계. 예.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를 못해, 인간관계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제대로 안 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대물,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조화롭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또 노예가 되고 이 물질을 다룰 줄을 모르고 물질과 관계를 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여기 오늘 여기서 다른 것은 대신 관계, 대물 관계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물질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십일조나 이런 것을 잘 이런 관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관계,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그 관계, 다 이런 관계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축복된 삶을 전도해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은 전도를 못해요. 제가 보면은 친구가 없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2번,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너무 이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 인자를 봐도 이게 큰 획이과 작은 획이 있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 가서 그래요. 이게 큰 획이 남자고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여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이거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나군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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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가지 좋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 혼자서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정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싸우더라도 오래 살아요, 같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네. 그런데 살았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내가 그때 잘할 거 이런 다 소용없는 거. 네.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 자꾸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남편한테 자기를 사랑해주 않는다고 남편만 막 타다고 뭐 원망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남편과의 관계를 잘하면 되죠. 또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남자는 어떻게 돼요? 이 다른 데다 이제 눈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어떻게 돼? 행복하니.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치고 또 다른 사람 여러분 또 살아보니. 역시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 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보면요, 야,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모두 더불어 다 이렇게 정말 그 잘 어울리고 행복해. 직장에 가서도 친구들 사이 어디 가든지 그런데.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은 어디든지 그게 적응도 못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표정이 그런 사람들은 어둡더라고요. 왜?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금방 알아요. 얼굴 봐가지고 얼굴이 어둡고 이런 사람은 보나마나 인간관계를 못해. 한번 옆에 쳐다보실랍니까? 옆에 한번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웃지요. 웃으니까 지금은 다 괜찮은데, 이 얼굴 표정이 어둡고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아. 그래,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요,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정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해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할 수 있어요. 그걸 고쳐가면 되는 건데, 그런 노력, 그런 것을 전혀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태어난 대로 뭐 그대로 살지, 그러면 평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 네,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하는 거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기뻐하고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예, 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 전도 이래가지고 뭐냐면 관계 전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전도 가운데 가장 뭐냐면은 정착률이 높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높은 전도 방법이 뭐냐면은, 뭐 우리가 총동원 전도, 대신자 전도, 해피데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일시적인 거, 진짜로 이 사람이 탁 와가지고 정착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돼? 관계 전도를 해야 된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걸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데, 계속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그리고 또 차도 사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서로 신뢰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교회 오면 잘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관계 오이코스 전도법에서 1주차에는 뭐하고 2주차는 뭐 문자를 보내고 뭐 뭐를 하고 막 이런 방법도,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돼? 중요한 게 상대방과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회로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자, 근데 이 인간관계를 많은 사람이 잘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사람들과 관계를 대하는 거예요. 관계를 할 때 함부로 대.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이걸 모르는 것이 이제 첫째.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 아,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는 이거 모르니까 아, 나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거나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주님 앞에 인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뿐만 아니라 일반 서점에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책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개발의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 또 관계의 그런 어떤 기술 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아, 너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쁨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이제 제가 큰 문제가 보니까 뭐냐면은 아이를 낳고도 우리 엄마나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성경적인 올바른 교육 방법, 가치관, 아니 그 자녀 교육법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크겠지 이런 식으로 내버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바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이걸 모르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도 처음에 몰랐죠. 뭐 목사가 그때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아이를 뭐 키운 거죠. 예전에 그 유교적 전통 안에서 배웠던 이런 생각만 있지.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뭐 어린이에 대한 이런 거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쫙 읽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 그런 것에 무지한 아빠였구나. 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좀 일찍 이런 걸 알았으면은 이 자녀를 정말 이게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웠을 건데 내가 아주 뭐 말씀으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기도 철저하게 한 거. 아침에 잠 깨면 우리 아들 놈은 이놈이 어떻게 돼요? 엉덩이 들고 있잖아요. 이불에서 엉덩이 들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곧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거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건 이제 됐는데 아, 이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상처되게 한번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너무 세게 때리고 이런 걸 제가 잘못한 물론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고 때려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하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언제 한번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울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한테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랑 너의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 아들한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래. 인간관계도 어떻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배우고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은 훨씬 인간관계를 더 잘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사람들과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직장에 가서도 행복한 직장생활하고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점에 가서 아니면 뭐 인터넷 쳐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뭐 책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책을 여러분이 예, 뭐 많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다 했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이유. 그럼 인간관계를 이 깨뜨리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시기 질투, 첫째. 이거 진짜 시기 질투하지 말아요. 우리가 왜 시기 질투하는, 누가 나보다 좀 더 나으면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굉장히.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아무도 이 사람을 가서 상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그 부모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보니까 어때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이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다 혼비백산을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고, 내가 가서 전업하고 상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합니까? 야, 저 골리앗은 백전의 용사야. 그리고 영웅이야. 그리고 거인이고 칼과 창을 한번 봐라. 얼마나 대단한가. 너는 소년인데 이제 10대 소년, 네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 그 한다고 하는 가서 싸우겠다는 소리를 사울왕에게 들려가지고 사울왕에 갔더니 사울왕이 키가 큰 사람인데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비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헐렁헐렁해. 여러분 제가 1m 한 90이나 된 사람 옷을 입고 등치 이런 사람 옷을 입으면 어때요? 헐렁헐렁해가지고 안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몇 걸음 걸어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벗어버리고 개울에 가서 어떻게 돼요? 조약돌 다섯 개를 딱 호주머니에 넣고 물매 들고 어떻게 돼요?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 상상력을 동원해. 설교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그거죠. 상상력을 동원. 제가 여러분 언제 그 설교했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아 삭개오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러면 안 돼. 배가 이렇게 나온 삭개오, 키가 작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막 이렇게 뛰어서 봐도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보니까 저 뽕나무 있어 달려 올라가죠. 배가 이러니까 올라가서 쭈르륵 미끄러져, 또 올라가서 미끄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해보죠. 그럼 손도 벗겨지고 무릎도 까지고 있어요. 그래도 기어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삭개오가 충격받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누구시? 하면서 하면 놀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물매를 실시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골리앗은 어떻게 창을 그 방패를 들고 이렇게 든자를 앞세우면서 오는데 막 소리 지르고 오는데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씩씩 막 돌렸죠. 씩씩 계속 물매를 돌려 씩씩.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호주머니에서 그래가지고 딱 물매에다 해갖고 씩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가지고 정통으로 이마박을 그냥 그 돌로 맞춰버렸잖아요. 그럼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푹 쓰러지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그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목을 딱 쳐가지고 이 그 골리앗의 목을 탁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이야 하면서 막 도망치려 했던 그들이 가니까 그날 여러분한테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이제 여러분한테 다윗이 뭐가 됐어요? 전쟁의 영웅이 됐어. 나라를 구한.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때부터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에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것 때문에 나라를 구한 영웅 더 총사령관 시켰다가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군사정권 때 계엄사령관 제가 그때 그 12.12 예, 그 사건 났을 때 11.6 사건 나고 12.12가 났잖아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아이 정승화 그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막 우리 대대장님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같이 육사 출신이라 그런 거 엄청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무슨 뭐 좀 소리가 요란하고 난리가 나더니 그리고 그때 우리 사단장님이 또 누구였냐면은 박세직이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 박세직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근데 이런 분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어 이거 전두환 그런 어떤 그 보안사 그 거기서 해가지고 합수부에서 해가지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어때? 육군참모총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제대시켰죠. 그런데 다윗 또 총사령관 됐다가 어떻게 돼요? 사령관 됐다 2등병으로 강등시켜버리는 막 이런 수모를 겪었어. 왜 그랬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잘 됐지?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그걸 보고 배우고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네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잘 되지 못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뭔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한다. 그럼 저 사람 뭐 때문에 사업을 잘하지? 보고 배우려고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성장이 저 교회는 왜 성장하지? 뭐 때문에 성장? 그 저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하는 교회들 이제 지금은 만요 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 성장의 요인이 뭔지 현장 탐사하고 가서 책을 사서 공부하고 이 목사님의 그 지금은 이제 뭐 하지만 예전에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가 부흥한 거야. 이게 왜 그걸 배우려고. 장경목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유머스러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6분인가 8분인가 지금 제가 좀 그런데 그걸 얼마나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그 설교의 세계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잘 되는 걸 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걸 노력해.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깎아내려. 그러면 자기도 안 되고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하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그래 사업이 다른데 안 되는 잘 됩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자기가 뭐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막 그 누가 뒤에서 막 욕하고 저게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과는 시기 질투 이게 굉장히 큰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욕심 혹은 이기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과의 그 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욕심. 아니 형이 장애권 태어났는데 가지고 태어난 그걸 뺏고 팥죽 한 그릇 주고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그걸 속여가지고 어머니랑 가서 어떻게 돼요? 또 아버지 축복권자의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아버리고 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욕심 이게 인간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이제 나와있죠. 욕심이 잉태한 육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욕심이 잉태한 육 죄를 낳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절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은 필요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더 정말 말씀을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것은 좋은데 세상 욕심
이런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간에도 그러죠. 자, 부모님이 재산을 분배 이제 해. 그런데 유산 상속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회가 좋았던 형제들이 완전히 원수되는 그런 경우 많고, 대기업 그 여러분 보세요. 대기업의 자녀들 부모가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그런 천문학적인 재산을 남겨놨어.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꾸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되었는데도 자기한테 더 안 준다고,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판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이 자녀들이 또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예요? 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게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큰 거를 말하지만 적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의 미수. 그런데 여러분 대화의 기술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 읽어보세요. 대화의. 근데 이게 말을 할 때 꼭 속 상하게 있잖아요. 관계를 깨뜨리게 그렇게 어쩌면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나 이쁘게,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뭐로 그냥 가시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있잖아요. 왜 말을 꼭 콕콕 찔러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한번 저기 하면서 김자옥이, 그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첫째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오신근인가 누구 뭐 가수하고 재혼을 했잖아.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나는 그런 거 보질 않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뭐냐면 사회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또 태어난다면 이 남자하고 또 살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자옥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좋은 남자를 어찌 나 혼자만 이렇게 또 독차지해서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어찌 나 혼자만 독차지해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와, 내가 그분의 그걸 보고요 야 수준이 정말 이분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잖아요. 진짜로 이 좋은 남자를 어떻게 나 혼자만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신 한번 살아봐라 이제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 대화를 언어를 잘 아니 이게 사람들과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을 많이 써요. 굉장히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대화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가 뭐 첫째가 뭐 경청의 기술이에요. 경청. 상대방 이야기를 들 줄 알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오거나 새로운 새 신자가 왔어. 근데 여러분이 제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 우리 중직자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새 가족이나 새 신자를 붙들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요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관계한 길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질려가지고 다시 교회 오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보내든 두 시간을 보내도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줬으면, 거의 들었으면,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99.9% 다시 와요.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뭐 어쩌고 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해놓잖아요. 그럼 다시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면은 너무 그런데 이런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질려가지고 안 와. 도망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뭐냐?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가 뭐 천냥비를 감당하는데 어떤 다친 마음도 말 한마디로 확 열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열린 마음도 닫아버릴 수가 있고요. 이 인간관계를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뭐 카네기 대화의 기술, 뭐 대화의 관계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읽어요. 제가 이제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그런 책으로 유명한 그 이런 분이 있는데 이름이 제가 지금 오래되가 생각 안 나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세일즈를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해도 물건을 못 팔아.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더니요 5분 만에 물건을 딱 파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화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정에서도 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대화잖아요. 근데 대화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잘 되고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런데 대화가 없는 가정 이런 거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적막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대화가 없는 삶은 얼마나 불행하고 외로운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어른들이 배우자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도 이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해 인간관계 차단된 사람은요 그러면은 굉장히 외로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요소가 바로 이렇게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툼과 분쟁,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 이해심이 부족한 거 이게. 그래서 충분히 다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데 한국 교회 이제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분쟁이 많다는 거. 교인들 간에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분쟁이 많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것은 잘 이렇게 나갔지만 성경에서 성도와의 관계,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국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런 분쟁이 다툼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 어때요? 거기 반드시 마귀 틈타요. 서로 갈라져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있을 때 이제 이런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 급한 성격,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막 그런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이런 이제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자기 주장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 걸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것만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잘못한 게 있어도 저 용서를 해주고 긍휼하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를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인간, 좀 더. 교만하고 잘난 체 하면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잘난 체한 사람 누구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고 잘난 체 하면 인간관계를 깨져.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가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실하지 못한, 어떤 일을 시켰는데 신실하지 못하게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또 정직하지 못한, 다시 말씀드려, 거기 앉아가지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한 거. 약속을 잘 안 지킨다든가. 신실하지 못한 거 어떤 일을 하는데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신뢰를 깨뜨려 가지고요 인간관계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라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걸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죠.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예물이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나, 이게 너예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 양쪽이 가까워져 나와 너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져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나와 너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어때요? 멀어져요, 이게.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이런 게 다 연락이 안 돼. 아, 인간관계가 막히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 거기 보면 뭐라 해요?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형제와 뭐를 해야 되겠어요? 화목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막히면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 상달이 안 돼. 그 다음에 거기 뭐가 틈탄다겠습니까? 인간관계 깨지면 마귀가 틈타. 여러분 가정에서 봐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졌어요. 부모와 자식이 깨졌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틈타겠어요? 마귀가 틈타. 귀신이 틈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또는 중직자들 간에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 그래가지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 그 교회에 마귀가 틈탑니다. 어디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아. 예,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했잖아요. 마귀는 틈이 있으면 거기 딱 틈을 타. 그런데 인간관계에 틈이 벌어지면 거기로 틈을 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깨어진 인간관계는 우리의 영적 생활,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성령님을 근심시켜요.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서로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깨어지지 않고 하나 돼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인간관계 깨어지면 어떻게 주의를 협력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진 인간관계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됩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아, 빌립보 교회도 어떤 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면서 자신보다도 그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더 낮게 여기고 더 존중이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누구하고든지 관계를 잘하는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막 무시하고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 신분 뭐 이런 거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무시해도 되냐? 아니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보다 사회적으로 볼 때 더 못한 사람을 더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좋아질 만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진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 보면은요, 그, 막 어떤 분들은 그래. 좀 자기가 뭐 괜찮은 이런 게 있으면요, 꼭 어떤 자기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뭐 한 달 전인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뭘 적인가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 목사로 간 뒤에 타락했다 이렇게 나와. 어디 가면 큰 교회 목사라고 항상 높은 자리 있잖아요. 좋은 자리, 아유, 큰 교회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막 감투를 막 굉장히
굉장히 막 이제 해주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타락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때 말 12월 달인가 올해 안으로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겠다고 이제 그렇게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 그 목포에서는 이제 좀 큰 교회 추객기죠. 저 가면은 아유 꿈의 교회 목사님 왔냐 막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돼?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때? 제가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어때요? 아 그리고 제 인격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큰 교회 목사지만 이웃의 목사 사람이 겸손하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큰 교회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나의 인격과 이런 것을 보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막 저기 한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모두로 더불어 관계가 좋아지죠.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꿈의 교회 이웃의 목사는 교회가 커도 사람이 겸손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교회에 간다고 하면 정말 교회 선택 잘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 근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돼? 네가 교회만 크지 속으로 뭐 네가 별거냐? 다 속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겸손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 여기고 높여주고. 아멘? 네. 그러면 인간관계 다 잘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근데 이제 말투가 좀 대화 이게 뭐 하신 분들은 그거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말투가 그냥 팍팍 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해요. 어쩌다 이제 이렇게 못할 때가 있지만 제 자신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왜?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사나로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게 감정이 뭐하거나 어떻게 좀 뭐하면요 말이 사람이 함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관계가 그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말은 다 이게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했잖아요.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은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만큼 이 입술을 주장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을 존중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건 너무. 네.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쉬워집니다. 인간관계의 법칙, 뭐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대화의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청하는 지혜가 있어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게 좋아요. 예, 뭐요? 칭찬하는 것도 이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오상순 권사님이 키가 좀 적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잘하다 말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네? 이효세 목사 설교한 게 설교 은혜 하나도 안 돼. 그런데 목포의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교회가. 근데 권사님 얼마나 아담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담해요? 하, 정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여성스럽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아유. 근데 똑같은 그건데 왜 그렇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적어. 눈이 적어. 왜 꼭 눈이 단추구멍같이 생겨가지고 뭐 앞이나 잘 보이나 뭐 이러는 거야. 근데 야 눈이 적어서 먼지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네. 여러분 어때?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그래서 저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근데 이 칭찬 같은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어때요? 아유, 굉장히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저한테 뭐 목사님 넥타이가 멋있습니다 이런, 아니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좀 고상합니다. 칭찬하기 그러면 있잖아요. 야, 오늘 넥타이가 너무 화려하고 멋져요. 목사님한테 잘 어울린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나도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칭찬해준 사람이 별로 없어. 이제 앞으로 좀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아, 목사님 나는 정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나는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와, 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구나. 그래가지고 어때?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 건데, 설교 듣고도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 없거면 나는 밤을 새우면서 어젯밤에 두 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아니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에이 그냥 설교집 어디서 참고하고 인터넷 쳐가지고 대충해서 할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관계를 맺는 데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이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겠죠? 미움의 눈으로 보느냐.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산상순에 이게 그 6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다고. 마음의 창.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 똑같은 사람도 미움의 눈으로 보면요, 다 안 이쁜 것만 보여.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게 다 이쁘게 보여. 긍정적인 눈으로 본 것과 부정적인 눈으로 본 게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눈으로 본 사람 맨날 안 좋은 것만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지. 긍정적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본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점을 보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배우고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돼. 아멘? 완전히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고, 말도 절대 긍정의 말만 하고, 사고도 절대 긍정의 사고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런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 나는 인간관계, 왜 사람 앞에 가면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도 모든 사람으로 더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도도 잘하고 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면 누가 왔을 때 돼. 제가 그러거든요. 제 마음속에 전에 우리 최의승 대의그룹 그 설립자인 최의승 장로님 왔을 때 그에 있는 책이 이름이 뭐냐, 죽게 하듯 하라 그랬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솔직히 그렇게 못했는데, 그분은 뭐라면 자기 부인한테 평생 한 번도 반말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한대. 그 자기 부인한테도 죽게 하듯 하니까 직원들한테도 전부 수의하고 말단 그런 직원한테도 절대 반말 안 한대요. 왜? 모든 사람이 죽게 하듯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 그분은 아예 그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굉장한 그런 놀라운 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0개 교회 세우는 것이 평생의 소원. 그 다음에 사장님이 돼서 사장님이 되는 거, 교수가 되는 거. 이 세 가지 되게 달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 스카이 뭐 연세대나 서울대나 고려대 이런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삼성그룹에 들어갔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농고 나온 사람이 농고에서 옛날에 뭐예요? 닭 키고 돼지 키고 토끼 키고 이런 거 가르쳤어요. 몇십 년 전에 농고 나온 사람이, 아 내가 이거 노가다 판에 가서 몇 개월 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고 언제 사장하고 언제 돈 벌어서 언제 대학교 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서점에 가가지고 대학교 지나가서 공부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대학에 성대했습니까? 어디? 예, 건대를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몇 개월 했는데 그래가지고 대학 갈 돈도 없는데 4년 전액 장학생으로 가고 학교에서 이 학비 아니 생활비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어디 갔어요? 이 삼성그룹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안 되겠다. 대우그룹 가서 사장까지 됐는데 아 내가 여기서 바지 사장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 내가 회사를 차는데 그 회사 차려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자동차 부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시련도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면 믿음의 시련이 있다 했잖아요. 그 과정을 극복하고 지금 100개 교회 벌써 세워서 지금 막 계속 자녀들을 통해서 더 세우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78세인데 청년같이 건강에 달려가요. 막 이런 거 봐요. 얼마나. 그런데 이분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다니까 이 관계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잘 되지. 그런 친구가 어때요? 회사가 다 떠내려가 버려가지고 홍수나가지고 부채는 공장 지었는데 20억을 딱 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다.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의 힘이에요.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대주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재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리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이게 몸에 배야 돼. 친절이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인상 쓰고 친절해집니까? 인상이 확 쓰면서 그러면서 오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친절하는 아, 오 권사님 네 얼굴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응? 이게 칭찬을 하는 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요 누구를 보든지 딱 보면 있잖아요 그 어떤 특징을 하나 뭐였고요 오늘은 이렇게 칭찬 다음엔 저렇게 칭찬 칭찬이 저절로 나가. 처음에는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요 권사님 막 이렇게 한다든가 오늘은 다른 거 없으면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그 입술에 바른 게 그렇게 고상하게 발랐어요 막 이렇게 한다든가 별별게 나왔다는 아니면 뭐라고 하냐 오늘은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칭찬 소리 듣고 기분 나빠서 화낸 사람 못 봤어 나 그러잖아요. 다 이게 친절과 이런 게 인간관계를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대한 이제 9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보면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 다윗의 누구예요? 아들. 예,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동생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강간해서 아마도 범했어. 누가? 자기의 배다른 형인 암논. 암논이라고 하는 그 형이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거짓말로 꾀병을 내가지고 문병원 동생을 범해가지고 이제 범하고 나서는 이제 막 창피를 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보내서 그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내가 다윗에게 부인이 여러 명 있었잖아 왕인데 그 배달은 그 형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압살롬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버지 다윗한테 혼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도망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아무리 뭐 불러주도 안 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하니까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요압이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압살롬도 문제고 아버지인 다윗도 문제.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걸 안 해. 속으로 계속 꿍꿍 앓고 있는 거야. 나를 거기다 몇 년 동안 놔두고 말이야.
그 형이 먼저 내 동생을 그래 범해가 있는데 그놈 죽였다고 막 하면서 속으로 훌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 이놈 자식이 와서 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뭐 했네. 그리고 한쪽은 용서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한쪽은 용서를 안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때? 더 큰 문제가 돼요.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 왕을 반역하죠?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 완전히 권좌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게 더 깊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진 관계는 놔두면 놔둘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풀어야 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와서 잘못한 것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를 하고 그 관계를 빨리 풀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를 막 구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해버려. 그거 놔두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속에다 막 칼을 갈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화해의 길을 열어달라고 뭐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오늘 여러분 잠언의 그 말씀 들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아이 진짜.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잘 됐다 그러면은 항상 내가 더 좋은 위치, 더 나은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 거기에다가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인간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얼른 보고 마치겠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질 않고 여러분 설명해. 거기 보면 이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틀어지게 됐어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재산을 허비하고 거기 흉년이 들어서 어디 뭐 인심이 각박하고 어디 가서 일할 데 없어. 그래서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비참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 아들이 내가 너무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래 그런 거지꼴로 돌아왔어 안 돼 하면서 문전박대하지 않고 어떻게 돼? 그 돼지똥 묻어가지고 냄새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들의 잘못을 다 덮고 용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준 거예요. 죄를. 아멘. 그래가지고 화해가 되고 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돼? 다시 아들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회복하고 또 배가 고랐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쁨을 얻게 되고 다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잖아요. 이것은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관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야복 나르트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돼?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었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드디어 야곱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이 닫히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걸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이런 관계, 대물 관계, 이거를 다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인간관계를 왜 잘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또 이제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이제 한 번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또 가서 내 것으로 이거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책도 사서 보시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관계성을 하는 것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지금 뭐 찬양